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릴 주피터라는 아이예요. 얘가 제가 언박싱 안한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안 하고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백봉 시리즈랑 같은 아이라 해줘도 해주고 여름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그냥은 안될것 같아요. 속도 파보니까 상토랑 플라이트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분갈이 해주고 넘어갈게요. 일전에 제가 선물로 받아놓은 예쁜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옮겨줄게요. 이 아이는 그다지 뭐 까탈스럽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묵을 때로 이미 묵을 좀 묵은 아이기 때문에 막 크게 까탈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다육이 키우듯이 햇빛 많이 보여주고 여름에만 특별히 물 관리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그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꽉차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다는 거죠. 제가 그냥 거의 가위로 자르다시피 했네요. 밑에 하엽들도 많고, 하엽 깨끗이 정리해주고, 분갈이 해주면 얘들이 시원하다 하겠어요. 얘가 한몸일까 했더니 역시나 한몸은 아니네요. 사람이 살면서 어느 계기가 되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 어느 정도에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육이나 뭐 사람 관계나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의 거기에 대한 실망 이런 것이 올때 어느 그런 계기가 있죠. 그럴 때 되면 또 정리를 하고 해야지 평생 갈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분리할 줄도 분간할 줄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괜찮네. 내 새끼 됐으니까 잘 키워야죠, 이쁘게. 얘는 뿌리가 거의 없어요. 잔뿌리밖에 없고 분갈이 잘 해줬다 싶어요. 제 경우는 내 새끼인데 이제 이쁘다 이쁘다 해줄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분갈이도 안 해주고 냅뒀던 아이지만 미안해 하면서 긴 뿌리만 놔두고 두꺼운 뿌리만 냅두고 나머지 이렇게 잘 자란 뿌리들은 훑어줄게요. 문제없이 잘 지낼 것 같아요 얘도. 왜냐? 우리 집에 왔으니까. 힐링 가든으로 왔으니까 아주 기쁘게 해줄 거예요 얘도. 100%뭐 잘할 순 없지만 이 정도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죠. 또 특별히 예쁜 화분에 제가 분갈이 해줍니다. 밑에 분이 무게감이 좀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란석을 깔았어요. 란석 깔고 토둥이네 흙을 깔아줬어요. 어떻게 얼굴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아봅시다.
분이 조금 높아서 흙이 조금 들어가네요. 약간 올려서 심어봅시다. 얘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 경험은 없지만 크게 까탈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화분이 좀 크다, 조금 너무 깊다 싶죠? 화분이 좁은 데로 심어야 되나? 약간 얕은 데로 심어야 되나 싶어. 입장이 짧아져가지고. 입장이 한번 짧아지면 무거운 아이들은 길어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심었으니까 올 한 해 한번 키워보고 입장 변화를 보면서 내년에 또 분갈이를 해주든지 할게요. 한번 안 어울린다 싶으면 또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게 분에 앉혔을 때 아 너 참 어울린다 싶으면 흡족한데 약간 분이 약간 깊이가 있어서 어떤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분이 이뻤어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릴 주피터예요. 프릴 주피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